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덥고, 그런데 또 오늘은 제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물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 기물은 범랑체 도자기 같은 경우 유럽 경매에서 소비도 경매나 유럽 경매에서 보통 한 점에 157억에서 321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 도자기 쪽에 굉장히 좀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의뢰를 했더만 이 기물은 범랑체보다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희귀성을 가진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물을 다시 한번 또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이 백토로 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1300도 이상에서 고온에서 이 굽어야지 굽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청한 새소리. 왜 저는 이 새소리가 나는지 그겠는데 반지하고 이래 부딪히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손톱으로 치면 처음에는 이 도자기에서 왜 이런 새소리가 나나 싶었더만 그만큼 이게 만들기가 힘든답니다. 이렇게 1300도 고온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도자기들도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의 뭐 왕실이나 귀족들이 이 청아백자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만들고 싶어도 이 백토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래. 1200, 300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 도자기 자체가 그거 돼 버린답니다. 예, 타버리고 만들어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유럽 도자기들은 보통 1100도에서 이래 굽어내고, 근데 이런 기물들은 1300도 이상에서 1250도에서 1300도 이상에서 굽어내면은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랬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통 한 700도에서 600도에서 700도 정도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타지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수채화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매화와 새화, 금괴, 한상식이래 있고, 여긴 또 소나무도 있고, 그러고 이래 보시면은 요 도자기 안쪽에 바닥면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십이지장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 쥐, 소, 호랑이, 이거는 토끼, 용, 이렇게 염소도 있고 십이지장생 이렇게 장수를 뜻하는 거고. 사방으로 이렇게 한자들이 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또 돈과 재물과 이렇게 오는 이 박쥐 문양이 또 이래 조각이 돼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는 뭐 한자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래 돌아가면서 이래 용이 조각이 돼가지고 이 색깔은 지금 약간 은근색 비슷한데 이 안에는 이 백자입니다. 백자 도자기입니다. 이게 용 조각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제 조각대가 있습니다. 자, 한개 감상해 보십시오. 밑면은 이렇게 또 이래 그분 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바닥에 보통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한데 이거는 조각으로 돼 가지고 또 용이 이래 조각된 건또 처음 본답니다. 낙관도 걸륙연제라고 이렇게 조각대가 있습니다. 용이 굉장히 섬세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용을 황제의 용이라고 하지. 웅장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용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된 용은 또 저도 아주 좋아라 합니다. 정말 귀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다시 한번 또 영상에 담고 싶어 가지고 이래 찍었습니다. 보통 요즘 그러고 청나라 중기 때 법랑자기 중에서 강의제, 옹정제, 금융제 때 만들어진 자기인데 그 중에서도 옹정제하고 금융제 때 만들어진 기물들이 제일 고가로 팔리고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요거는 그림도 있지만은 조각으로 그러고 이런 작품들은 황실에서만 황제만이 사용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귀한 기물이지. 이건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기물에는 조각된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면을 보면 또 아름다운 또 그림도 감상할 수 있어서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가 추적하기로는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이상은 안 나갈까 그래 봅니다. 그래 된다면요. 야, 산 사람 이거 지금 난게확
피어 잡을 것 같은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만약에 이게 출품이 된다면, 유럽이나 소비도 경매 쪽으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딜러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지 한번 붙여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혹시 소비드나 경매나 유럽의 크리스티 경매나 그쪽에 관련된 딜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쪽으로 한번 출품 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또 섬세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진짜 이런 기물은 제가 중국 박물관이고 어딜 찾아봐도 세계에 아주 없는 그런 희귀 기물입니다. 450년대엔 일본에 이도 다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의 국보로 돼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도자기인데 그 다완입니다. 찻잔. 찻잔 하나에 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찻잔에 비하면은 뭐 그건 또뭐 운물을 닮았대가지고 요만한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일단은 진짜 전 세계에서 그 이도 다완 같은 경우도 한 100점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게 하나에 뭐 천억 정도 나가니까 450년 된게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있으면은 뭐 이거 하나일 수도 있고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한두 정도, 두개 정도, 두 개, 세 개.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희소성도 굉장히 귀하고, 또 이거는, 이 기물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황실에서만 사용했던 희귀 기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하지. 자, 오늘 산 사람 진짜 귀한 기물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우리 집에서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재미가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노는데도 이래 보면 도자기더라고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물들하고. 다른 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고, 또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또 다음에 멋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난 전화 올려줄 거야. 자, 이거는 서반단엽에서 두화가 일단은 피었고 색깔까지 이제 기대하는 그런 난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단엽 중에서 올해 최고로 초광엽으로 나온 거의 지금 1점 성촉이 되면 한 1.5cm까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4cm인데
완전히 성촉이 되면 한 1.5cm까지 나오는 굉장히 귀한 초대물 단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두화 수채 색설로는 최고인 원흥설입니다. 원흥설 같은 난초는 전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명화 중의 명화지, 최고 아닙니까? 일단 난초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난초. 항상 난초도 전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뵙겠습니다. 이거 도자기하고 딱 어우러진 건 너무 멋진데, 다음에 하나씩 같이 찍어야 되는데, 난하고 도자기하고.